그러면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을 이제 근로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근로 네. 계약서라는 걸 쓰게 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네. 근로 계약서 쓸때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법에도 나와 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고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써야 될 사항이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써져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근로계약의 기간은 어떤지,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사용자 측에서 조금 뭐 장난을 친다고 할까요? 나쁘게 악용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아, 악용을 하는 사례요.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임금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들도 알아두셔야 될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 일하고 토요일 날도 4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얼마다라고 쓰면 되게 그 일한 거에 대한 시간이 뭉뚱그려져서 월급 뭐 3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하루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이거든요. 8시간에 대한 근로 얼마, 대가 얼마, 그리고 하루 추가로 2시간 더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얼마,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은 이제 주말이라서 별도 분류하는 건가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주말이라서 분류한다라는 법은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그 한도 내에 들어오는 거는 월급, 기본급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사장님들이 잘 몰라서 근로자들을 아니, 알고 의도적으로 속인다라기보다는 사장님들도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걸 나눠서 쓰는 것들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 40시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보기에는 뭐주 52시간 네네. 이런 얘기는 또 뭐가 어떻게 되는 아.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에 주당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쳐서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 52시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까지는 월급 200만 원인데 노일주일에 1시간 더 일하면 그 1시간에 100만 원을 줄게. 이래도 처벌받나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보상을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신고가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에 뭐 고발이 된다거나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일단은 주 52시간은 절대적인 수치다. 물론 이제 특별 연장근로 이래가지고 예외적인 사유로 그걸 연장해 주는 그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넘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노무사 사무실에서 주 52시간 갖고 최근에 많이 상담하셨죠? 좀 시간이 됐죠, 이미. 아, 이제, 2017년과 18년도에 입법이 되고 나서 2021년 7월서부터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 다 주당 52시간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과거 일이긴 합니다. 상담이 많았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업무들, 그런 과정들을 많이 이미 회사에선 다 시행을 했죠. 아, 그럼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네요, 그럼. 사실상 거의 정착이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처음 뽑았는데 뭐 수습기간 해가지고 3개월은 뭐 월급의 80%를 주겠다. 이런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습이라고도 하고 견습이라고도 하는데 업무에 적응이 안 된 기간 동안 3개월 정도 그 수습 기간을 둬서 이 사람의 업무 적응 능력을 키워주거나 업무 적성을 파악하는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허용이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70%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근데 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정규직 임금의 70%, 80%만 준다고 하더라도 한선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최저임금의 90%예요. 현재 올해 적용되고 있는 월급의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90%만을 지급을 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그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 체결을 했는데 수습 기간을 두고 싶다. 그런 경우에만 90%까지 깎을 수 있고 만약에 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이다 라고 하는데 수습 기간을 3개월을 뒀다. 그러면 아무리 임금을 낮춰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정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 임금 이상을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1년 이상 장기로 고용 계약을 맺었는데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에서 10%는 감액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채용 전환형 인턴.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인턴 기간이건 수습 기간이건이더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긴 했는데 이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님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근데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월급 수령을 부모님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부모님,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성년자는 사회적 판단이 어두울 수 있는데 잘 못할 수 있는데 그 약간 강제 근로의 위험, 뭐 부당한 근로 조건을 이렇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모님의 동의하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월급은 그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돼요.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런 원칙이 있어요. 직전 통일, 임금을 지급하는 4대 원칙. 즉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 전액을 줘야 된다. 일부를 뭐 저축을 한다든지 띄워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통화로 줘야 된다. 돈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물건으로 준다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일정 기일에 정해서 월급을 줘야 된다. 우리 회사 장사가 잘 되면 줄게, 뭐 나중에 형편 괜찮아지면 주면 안 될게. 그래서 직전 통일 원칙이라고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직접 지급의 원칙이죠. 제 아무리 친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통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인의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청소년이든 그 이제 첫 알바를 하는 사람이든 가장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요? 아, 부당한 대우 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죠. 간혹 나쁜 사장님들 만나면 아, 뭐 너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원리 밀린 임금 나중에 줄게.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퇴직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정산해야 될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이 계속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만두니까 떠나간 사람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퇴사를 하면은 14일 이내에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내가 퇴사를 했는데 15일째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에게 일단 뭐 급여를 달라고 해야겠죠.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해야 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미룰 수 있어요. 14일을 넘어서도 당사자 간에만 합의만 되면 그래도 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14일을 지나면 법 위반이다라는 거를 사장님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알려주시면 입금을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입금을 안 해주시면 14일을 넘어가면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지급이 안 되시면
뭐 이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네. 뭐 고용노동부에 찾아가거나 할 수 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다 지급을 해주십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하는 게 입증이 되고 못 받은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다 줍니다. 네. 그럼 그 일하는 거 입증한다는 거는 뭐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증거 자료들이? 또 뭐 근로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네. 출근을 해서 뭐 출근을 CCTV. 했던 자료 뭐 네. 모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 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제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은 네. 나는 언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장님이 너는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들 네. 그런 게 다 이제 반대로 일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네네. 이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사회 초년생이 네. 될 분들이잖아요. 네. 예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비 네. 노동자분들이 노동법적인 지식보다 저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네. 알바라고 하면 네. 뭐 나 이거 알바할 건데 뭐 대충 일하다가 그냥 그쵸. 내 맘대로 그만두면 네.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그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명이 걸린 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네. 알바님들이 자꾸 들락날락 한다거나 알바님들의 네. 실수로 그 회사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망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지만 그 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네. 노동법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아요. 책임감이 없이 대충 일하고 그냥 설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 지각하고 안 네. 나가고 그만두고 이러는 경우에 사장님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임금을 안 준다라든지 근로자를 해고한다든지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계약에 써있는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를 한다. 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도 감정이 많이 상한 거죠. 그럼요.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알바생분들을 고용한다 그래서 절대 아주 우월한 갑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없어요. 세상은 다 함께 일하는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사장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만둘 때는 사장님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장님 제가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뭐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 저 내일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안 나와요. 그럼 사장님이 그 밀린 월급을 법적으로는 줘야 하지만 네.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지금 이제 위맥이라는 노무법인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직원들도 고용을 하실 네네,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대표의 입장이라는 게 어떤가요? 네. 대표의 입장 어렵죠. 네. 월급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네. 줘야 될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로자는 믿지 못할 존재다. 이 고혈을 쥐어짜서 네. 그냥 박박 긁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실 그쵸, 수도 있고 그쵸, 예. 아니면 아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지만 나와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네.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를 하면 네. 그만한 업무 성과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네.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네. X형 인간으로 바라보느냐 Y형 인간으로 바라보느냐라는 네. 얘기를 해요. X형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다. 네.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일을 강압적으로 시켜야지만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네. 입장이고 Y형 인간은 믿어주고 신뢰하고 자유를 부여를 해주면 그만큼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이론인 거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네. 그게 뭐 어떤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답을 못 하겠지만 네. 사장님들도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네. 네. 이렇게 근로자를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은 어떻게? 저는
직업의 특성상 Y형 인간형으로 우리 노무사가 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알아서 네. 자율적으로 하도록 네. 신뢰하고 업무 권한을 최대한 위임을 해줍니다. 다 성과로 보답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주급이나 월급을 계산할 때 네네. 그냥 내가 그 뭐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 이제 최저 시급이 또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내가 10시간 일하니까 10 곱해주면은 그게 내 월급 되는 주급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짧은 시간을 일할 때는 네. 자기의 시간당 단가, 즉 네.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을 네. 하면 자기가 받을 돈이 되는 게 맞는데 네. 그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은 네. 유급 주 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 근로일을 만근을 하면 네.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일당을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급 휴일 네. 쉬면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네. 이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요번 주에 네.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일했다라고 치면 네. 15시간 일한 거에 대한 수당만 받는 게 아니고 네. 하루치에 유급 주휴수당을 따로 받게 돼요. 그게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일했다고 치면 네. 하루가 3시간인 거잖아요. 네네. 3시간치의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항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주급을 계산하는 게 그걸 포함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내 급여 명세서에 써 있나요? 급여 명세서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네. 표시를 해서 네. 배포를 하도록 법이 강화가 됐어요. 작년 11월서부터 네. 임금 명세서라고 하는데 네네. 모든 월급 근로자에게 그 임금 명세서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네.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또 지키지 않으면 네. 과태료를 받게 돼요.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네, 급여가 그쵸.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네. 모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적어서 네. 배포를 하도록 네. 예, 임금명세서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